시민들 건강이라든가 또 생태계에 심각한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공기계 전부 개혁을 체내 이런 중국이 들어와서 체내 축적되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겠습니다. 60, 70년대 산업화 시기 미래의 땅이었던 광산촌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오염된 땅으로 전락했습니다. 막대한 양의 무연탄을 캐낸 뒤 폐쇄된 갱도에서는 쉴 새 없이 갱내수가 쏟아져 주변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폐광산 주변 지역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환경오염 논란, 그 실태를 시사기획 나침판에서 집중 취재했습니다. 태백 황지천으로 흘러드는 폐광산 인근 하천. 강 전체가 온통 붉은색입니다. 대형 배수관을 타고 시뻘건 물이 쉴 새 없이 하천으로 쏟아집니다. 태백시 소도동 소록골 역시 쌀뜨물을 풀어놓은 듯 하천 바닥이 온통 하얗습니다. 문제는 이곳이 낙동강의 발원지라는 겁니다. 방치된 폐광산은 또 다른 형태로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수년 전부터 집집마다 바닥과 벽이 갈라지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바람도 많이 들어오고 먼지도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도저히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세면 가지고 이렇게 바르고, 저 벽이 넘어진 거는 판자 가지고 네 군데 벽이 네 군데가 넘어졌기 때문에 네 군데 다 지금 벽을 합판 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페인트 칠해놓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쏟아지는 갱내수에 비해 처리 용량이 작다 보니 해당 시설은 고장이 잦습니다. 최근에도 사여가지의 작동이 중단되면서 하천 방류구 주변은 온통 시뻘겋게 변했습니다. 폐광산 주변 환경오염 피해는 해가 갈수록 더 큰 규모로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해방지 사업의 조속한 시행과 규모 확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루빨리 광해방지 사업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개발해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봅니다.